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얼마 전에 시청자분 중에 한 명이 내가 지금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전달해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늦게나마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뭐 객체지향적인 단어들 에? 뭐 오브젝트니 뭐 슈퍼 클래스니 생성자니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이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으로 이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C 언어, C++, 자바, 파이썬 등 뭐 정신없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개발 언어를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절차지향 그리고 객체지향.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절차지향 1개 그리고 객체지향 1개 이렇게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었습니다. 이 절차지향은 말 그대로 절차를 지향하는 거고 객체지향은 객체 사용을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. 이 예전 1970년 80년대만 해도 절차지향적인 언어인 C언어가 인기가 많았습니다. 특히 이 C언어로 만들어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성장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C언어로 만들어졌고 그야말로 요 C언어가 요 주류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. 이 절차지향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를 짤 때 요 순차적인 처리를 중심으로 이 개발을 하는 방식이에요. 이 주요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이 해당 순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건데 뭐 절차를 따라가다가 요 함수를 만나면은 요 해당 함수로 가서 쭉쭉 실행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라인들이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 대개는 순차적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아주 뭐 직관적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집니다. 요 70년대 벽돌 깨기에서 80, 90년대 오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. 요 100줄, 1000줄 하던 게 뭐 10만 줄, 뭐 100만 줄 요 길이의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요 C언어를 써서 요 100만 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업데이트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. 그래서 요 100만 줄 중에 한 200줄 바꿉니다. 그러면 그 업데이트가 된 200줄이 영향을 끼치는 라인들을 이 100만 줄을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키보드 두둥기면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이 200줄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바꿔야 됩니다. 야, 이 200줄 바꿨다고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 이 에러는 나고 유지보수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요 100만 줄을 시간을 들이면은 업데이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건 전문가들이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코드가 많으면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이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좋지만 요새 이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사이즈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기 옆 동네 보니까 요 객체지향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잘 쓰고 있는 C언어 이 친구의 기능과 장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객체지향 한 스푼 끼얹어가지고 C with classes 라는 언어가 제안이 됩니다. 이게 나중에 이제 C++이 되는 건데 이 80년대를 지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객체지향적인 방법론이 사용되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물론 요 C언어가 사용이 멈추지는 않습니다. C언어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한데 요 C++라는 이 C의 성격을 가졌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나오고 곧이어 이 자바라는 객체지향 언어도 나오고 또 최근에 나온 이 파이썬도 이 객체지향적인 기능들을 지원하기도 하죠. 물론 요 파이썬도 요 C언어를 갖다가 만들어졌습니다. 예전에는 뭐 10만 줄, 100만 줄 이렇게 주르륵 있었다면 이렇게 뭐 함수도 있고 이렇게 주르륵 코드가 있었으면은 이 코드들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요 오브젝트 이 객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뭉탱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 객체 안에는 이 친구만을 위한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일자로 쭉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뭔가 동그라미 여러 개로 나누니까 조금 더 이 복잡함이 줄은 느낌이 들죠. 이 하나의 큰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 만들고 이 객체끼리 이렇게
소통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다 이런 그림으로 바뀝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만약 기능이 필요하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만 받는 거예요.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게 객체들끼리 막 소통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객체가 있다면 요리사, 이 친구는 서빙, 요리사가 있고 서빙을 하는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서로 뭐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. 만약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소통 라인만 뚫려 있어가지고 이 A세트 주문이요 하면은 이 서빙의 임무는 끝납니다. 요리사도 다 필요 없고 이 요리만 건네주면은 끝이에요. 거의 이 두 객체가 남남이라는 건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. 이 절차지향에서는 이 다 한 가족이었다면은 객체지향에서는 뭐 거의 남입니다. 이렇게 남남일 경우에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 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이 친구 잠깐 이리로 옮기고 1번 모듈화. 일단 객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각각 협업해서 한 명은 여기, 한 명은 여기 각각 개발하기가 쉬워졌습니다. 한 명은 뭐 요리사 부분 개발하고 한 명은 뭐 서빙하는 부분 개발하고. 2번 디버깅. 뭔가 요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요 문제가 있는 친구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때 이 찾기가 쉬워지게 됩니다. 만약 이 서빙하는 사람이 이 요리를 요청을 했는데 이 요리가 안 나와요. 그러면은 요 요리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요리사만 고치면 됩니다. 이 절차지향에서 여기 어딘가에 에러가 숨어있는 것보다는 에러 찾기가 쉬워지겠죠? 그리고 세 번째, 확장성. 이 무언가 기능을 업데이트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절차지향에서는 이 영향받는 부분을 전부 다 찾아가면서 고쳐줘야 됐지만 여기서는 이 업데이트할 객체에 찾아가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. 이 객체끼리는 뭐 거의 남남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때문에 다른 객체들이 영향을 받고 막 같이 업데이트 할 일이 줄어들겠죠. 관리가 쉬워진다. 네 번째 장점, 코드 재사용성. 내가 만약에 요 요리하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혹시 요리사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.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이 컴퓨터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 크기도 점점 커지는데 이 규모가 몇 백만 줄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예전에 짜놓은 이 몇십만 줄짜리 객체 뭐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사용해도 되는 거죠. 이 코드 재사용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의 크기 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무섭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. 이외에도 이 객체지향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더 많을 수가 있겠죠. 이 절차지향과 객체지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다음으로 이 객체지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차지향적 그리고 객체지향적 언어는 이 각각 기본적인 철학과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 객체지향적 언어가 추구하는 명확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 방법론, 전용 용어나 개념들이 있습니다. 이 개념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객체지향 언어를 영어로 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. 줄여서 뭐 OOP라고도 하는데 이름에도 있듯이 이 오브젝트, 객체가 핵심입니다. 근데 저는 이 영어로 만들어진 이름을 이 한국말로 이 억지로 번역하면서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설명할게요.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객체입니다. 이 오브젝트에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붕어빵이라고 해볼게요. 이 붕어빵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와 메소드가 있을 텐데 이 붕어빵에는 맛, 팥, 모양, 붕어, 가격, 1,000원, 유통기한 2024년 1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. 그리고 메소드들은 이 붕어빵의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맛 바꾸기, 모양 바꾸기, 유통기한 확인하기, 가격 조정하기. 이 붕어빵의 값을 조작하고 싶으면은 이 붕어빵의 메소드들을 통해서 맛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가격 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오브젝트입니다. 근데 이 붕어빵 오브젝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바로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됩니다. 붕어빵 틀, 뭐 맛, 모양, 가격, 유통기한을 받습니다. 이 붕어빵 틀을 통해서 이 붕어빵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붕어빵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붕어빵 틀을 호출할 때 어떤 붕어빵을 만들고 싶은지 알려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틀 호출 팥 붕어 1,500원 2024년 1월 호출 이렇게 하면은 해당 붕어빵
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은 한 번 더 호출하면 되죠. 이때 이 붕어빵 틀을 클래스라고 합니다. 이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설계도, 제조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. 언제든지 이 클래스 붕어빵 틀에다가 팟 붕어 1500원 2024년을 넣고 호출을 하면은 붕어빵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. 이때 만들어진 이 붕어빵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. 이 오브젝트 인스턴스의 속성은 만들 때 건네주었듯이 팟 붕어 1500원 2024년 1월인 거예요. 물론 이 붕어빵 안에 같이 만들어진 이 메소드들을 통해서 해당 붕어빵의 맛이나 모양 같은 속성을 바꿀 수도 있죠. 이 붕어빵 틀의 내부를 보면은 이런 함수 하나가 보입니다. 붕어빵 틀 맛 전달받은 맛 모양 전달받은 모양 가격 유통기한. 이 붕어빵 틀이 호출이 될 때 이 붕어빵 틀 안에서 처음으로 실행되는 함수인데 처음 만들 때 전달받은 맛, 모양, 가격,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그대로 따라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 초기 속성들을 세팅을 합니다. 이 함수를 컨스트럭터, 생성자라고 합니다. 이 틀을 통해서 처음 만들 때 이 전달받은 초기 값들을 세팅해주는 친구죠. 완벽한 붕어빵 틀이죠. 누가 붕어빵을 만들고 싶어서 값들을 이 틀에 건네줄 때 이 붕어빵의 초기 속성도 세팅해주고 나중에 붕어빵을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메소드들도 포함해서 붕어빵을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. 여기까지 이제 오브젝트와 클래스, 인스턴스와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여기서 이 한 발자국만 나아가 보겠습니다. 이 붕어빵 틀에다가 뭐 여러가지 값 넣고 호출을 하면은 뭐 붕어빵이 잘 나오니까 이 틀이 좋다고 뭐 어디 소문 났는지 누가 와가지고 이 틀,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국화빵 틀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붕어빵 틀을 가져다가 이 연구를 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이 국화빵 틀을 만들었어요. 이 국화빵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본 붕어빵 속성에다가 이 색깔이라는 속성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. 국화빵 틀, 뭐 맛, 전달받은 맛, 모양, 가격, 유통기한, 그리고 색깔, 이게 국화빵 틀의 컨스트럭터, 생성자죠. 그래서 이 틀에 대고 팟 국화 1500원 2024년 1월 노란색 하니까 국화빵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. 이 붕어빵 틀을 가져다가 잘 업그레이드가 돼서 국화빵 틀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 붕어빵 틀은 클래스였는데 이 업그레이드 된 국화빵 틀도 클래스가 되는 거죠. 설계도 틀이잖아요. 이걸로 이제 국화빵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. 그럼 여기서 이 붕어빵 틀은 이 슈퍼 클래스 혹은 뭐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 국화빵은 서브 클래스 혹은 뭐 자식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이게 나왔다 라는 거죠. 기존의 어떤 클래스에서 내가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. 이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. 이 붕어빵 틀의 좋은 기능들을 갖다가 이 국화빵 틀에 상속받은 거예요. 이 상속받은 국화빵 틀도 안에를 자세히 보면은 이 똑같은 속성들이 있겠죠. 다만 이 색깔 속성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컨스트럭터 생성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. 또 이 붕어빵 틀에 있었던 이 붕어빵의 속성을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들도 다 상속받았겠죠. 그럼 이 상속받은 메소드 중에는 이 모양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모양 조정 메소드가 있을 텐데 이 메소드를 보니까 이 붕어빵 모양이 바뀐 다음에 모양이 바뀌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국화빵 틀이니까 국화빵 모양이 바뀌었다 라고 외쳐줘야겠어요. 만약 붕어빵 틀로 만들어진 이 붕어빵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모양을 바꾸면은 이 붕어빵 모양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데 이 국화빵 틀로 만들어진 국화빵 오브젝트를 갖다가 모양을 바꾸면은 국화빵 모양이 바뀌었다 라고 알려주겠죠. 그러면은 이 붕어빵 틀에서 상속받은 이 모양 조정 메소드를 국화빵에 맞게 고쳤는데 이거를 이 슈퍼클래스로부터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였다 재정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나에게 맞게 국화빵 틀에 맞게 고치는 거죠. 오버라이드. 그리고 국화빵 틀에는 이 색깔이라는 속성이 추가가 됐습니다. 만약 이 모양만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모양 조정 메소드만 부르지만 이 색깔을 같이 바꾸고 싶을 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요. 이 메소드 이름은 똑같이 모양 조정이라고 하고 이 받는 값들 받는 인자의 이 새로운 모양과 이 새로운 색깔을 추가합니다.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메소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 국화빵의 모양만 바꾸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 모양 조정이 첫 번째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. 그 모양만 바뀔 건데 만약에 근데 모양과 색깔을 같이
건네주면은 이 두 번째 메소드로 와서 이 색깔과 모양을 같이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. 이 두 메소드의 이름은 똑같지만 이 어떤 값을 가지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게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. 이 국가방에서는 모양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붕어빵 오브젝트가 있고 국화빵 오브젝트가 있을 때 붕어빵이 가진 모양 조정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뭐 붕어빵의 모양이 뭐 잉어로 바뀌고 이 국화빵이 가진 모양 조정 메소드를 색깔을 같이 넣어서 호출을 하면은 이 모양과 색이 바뀝니다.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폴리몰피즘, 다형성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조금 이 뇌절이었긴 했지만 이 붕어빵과 국화빵을 이용해서 이 객체 지향의 대표적인 개념들인 오브젝트, 클래스, 인스턴스, 컨스트럭터, 슈퍼클래스, 서브클래스, 오버라이드, 오버로드, 폴리몰피즘, 다형성에 대해서 좀 친근한 붕어빵을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 이 어렵거나 헷갈려하는 개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. 또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일상의 이 친근한 설명과 예제들을 통해서 쉽게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이후 이 배운 파이썬을 갖다가 엑셀, 워드, 웹 등을 자동화해 볼 수 있는 제 파이썬 강의가 이 2만원대의 이 꿀코딩에 올라와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느 방법론이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이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두 패러다임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. 물론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객체지향적인 기능이 잘 들어있는 이 파이썬 언어에서는 이 오버로딩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름의 두 개의 다른 메소드를 동시에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있습니다. 또 물론 이 객체지향이라고 해서 이 코드가 절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건 아닙니다. 이 객체지향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나중에 실행될 때는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절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. 이 절차지향이니 객체지향이니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론, 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또 절차지향이라고 해서 또 객체지향 성격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. 이 C 언어를 갖다가 뭐 구조체, 함수를 통해서 객체지향적인 방향으로 개발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객체지향은 절차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거나 이 절차지향은 객체적인 방향으로 못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